안녕하세요. 생각 한자 첫 시간 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 제라고도 하고요. 여기와 관련된 환, 호, 황, 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는 무작정 외우면 너무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그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옛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좀더 암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갑골문 금문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의 한자로 발전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제를 검색을 해보면 임금제라고 나오거든요. 부수가 수건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만 보면 수건하고 임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수로 이제 파자해서 외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뜻을 보면 임금, 천자, 하느님, 오제의 약칭,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버 해설에는 이것이 상형 문자라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수를 올려놓는 제상의 모양을 본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상이란 얘기인데, 뭐, 제사상에 수건을 올려놨나요? 전혀 상관이 없죠. 중국 사전 사이트 중에 zdic.net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서 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자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갑골문, 금문, 소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부수인 수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중국 고대의 신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야시 미나오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책 202쪽에 보면 갑골문을 파자를 해서 요 위에 있는 것이 1이고 요것이 이제 가시자라고 해요. 갑골문의 이제 밑부분에 있는 걸 가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자를 다시 지직단넷에서 자원자양을 살펴보니까 갑골문과 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임금제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갑골문하고 금문이 좀더 자세하게 나온 Chinese Etymology라는 데가 있어요. 주소는 internationalscientific.org이고요. 요 분이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서 가시나무 자를 검색해 보면 요런 게 있어요. 그 갑골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양을 다 이제 놨거든요. 그중에 이런 우리가 찾는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아까 지직에서 봤던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고대의 신들에 나오는 대로는 이 임금 제자가 요 밑에는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나무의 가시 끝부분, 그리고 요거는 윗부분, 윗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끝부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임금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무의 꼭대기하고 임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 거기에 나오는 황홍신하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살펴보죠. 주소는 데이터베이스 db history.go.kr이고요. 국사편찬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더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 해서 원문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규정각본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본이 나오고요. 뭐 이것만 보면 너무 헷갈리죠. 여기 가운데 보니까 환웅이라고 있네요. 수의 천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해석된 것도 이제
해석된 거를 살펴보니까 웅이, 이거 환웅이죠. 삼천을 거니고 태백산 정상. 태백산은 이제 삼위 태백산이라고도 하죠. 여기 일현은 뭐 묘향산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신단수 밑에 내려와 했어요. 그러니까 제하고 이게 제가 이제 하느님 제자도 있었잖아요. 뜻도. 그러니까 환웅이 이제 하느님이니까 신단수 나무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게 연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중국 기록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istex.org라는 데인데 여러 가지 그 중국의 고전을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자로도 바뀌고요. 여기 나오는 자료 중에 로사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노사라고도 뭐 읽기도 하는데 여기 권시에 보면 황홍 씨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자, 포이죠. 여기는 포이는 이제 복희를 다른 게 말하는 것이고 역호 천황이다. 천황이라는 것곧 하느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제왕이다. 제라고 써 있죠. 그리고 황홍씨다라고 써 있어요. 이 황홍씨의 황이 그 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웅과 연결이 된다면 그이 제라는 글자가 왜 나무의 끝과 연결이 되는지 설명이 될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복희가 환웅, 황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또 살펴보는데, 회남자라는 데, 시티군에서 보면, 동방지극, 동쪽 끝이죠.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 끝에 이르면, 목지지라고 하거든요. 나무의 땅이래요. 우리 아까 제가 나무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요거 보통은 부상나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푸른 흙에 수목을 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태호가 나오죠. 태호가 복희라고 이제 오인되고 있잖아요. 원래 태호하고 복희는 다른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같은 사람으로 이제 오인이 돼요. 고망이 다스렸던 땅으로 12,000리라고 돼 있어요. 12,000리래요. 12,000리가 어느 정도 땅이냐면요. 시베리아에서 중국 대륙까지 전부 다를 아우르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신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무도 나오고 위치도 지금 그 하얼빈 쪽이거든요. 이 지금 말한 게 갈석산 지나고 조선 지나고 대인국 통과해서 동쪽에 있는 땅. 거기가 이제 만주를 가르쳐요. 중국 대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환자는 굿셀환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고요. 또 푯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푯말은 전부 다 이제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나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 나무목이 있고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땅으로 보이고 요거는 해니까 밝은 거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 있는 나무로 내려온 밝은 분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파자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환인 이런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 그걸 알아보겠죠. 그래서 지직단넷에 들어가서 환자를 보니까 갑골문 근문이 없어요. 소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건 옛날부터 썼던 말이 아니고 그 전에는 다른 걸 썼었겠죠. 그래서 황자를 자원자용을 보니까 근문에는 있네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갑골문에는 없대요. 요 황자가. 그러니까 아까 회남자에서 본 목지지, 그리고 로사에서 본 황홍씨와 환웅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서도 복희를 사망의 첫째로 꼽잖아요. 응? 그럼 태호 소호할 때 호자는 뭐냐? 하늘호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밝음. 그러니까 환자하고 아주 비슷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네이버에는 일과 대, 그 어진 사람인 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게좀 다른 점이죠. 이러한 네이버의 해석은 소전의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요. 금문에는 뭐 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글자하고 금문은 거의 비슷하다. 그거 알수 있죠. 이제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독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써 있는데, 황제에 대해서도 써 있죠. 상고 천자 포이씨에서 복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희씨는 황으로 이제 되면서 우리가 봤던 황홍씨가 되는 거고, 우리 기록에 있는 환웅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복희씨가 그 환웅은 아닌데, 환웅은 태호인데, 그 나중에 이제 역사가 이제 왜곡이 일어나면서 복희가 이제 하느님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호 복희라고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태호는 환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나오죠. 왕은 경기진의 지소칭이다. 경기라는 거는 우리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왕이 명령이 뭐랄까,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라고 해가지고 좀 땅을 나눴잖아요. 응? 그 나눈 땅 말고 왕이 직접 그 통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왕은 천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었다라는 뜻인데, 뭐 이거는 나중에 해석이고, 뭐 원래는 다른 뜻이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천자가 이적지소칭이라고 돼 있어요. 이는 동의를 말하고 적은 북적을 말하거든요. 부는 천이고 아버지는 하늘이고 모는 지다. 어머니는 땅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한다. 왕자라는 게 천지인 나눠서 을 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자라고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알기로 중국의 황제들이 천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기록인 독단에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동의와 북적에서 쓰던 용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광개토 대왕비, 호태왕비라고도 하죠. 거기에 나오는 천재지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천자라고 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 환, 호, 황,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자를 요것만 이제 그냥 외운다면 어렵죠. 이게 부수가 수건건이니까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 갑골문이나 금문을 통해서 그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관련 이야기를 알수 있으면 왜 이런 식으로 한자가 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도 이제 더불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근문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왕이라는 것이 그제 전후 고향이에 의해서 처음 쓰여진 시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그런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고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 나중에 근문의 비밀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또 타당성 있는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임금 제자의 경우 이체자 모양이 다른 글자가 있는데 요런 경우 있고 위에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런 경우가 있어요. 발해본 삼일신고에 나오는 제자는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한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